네, 오늘 한국거래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쪼개기 상장 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해 가뜩이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등을 통해 한 단계 발돋움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하고 좀 더 의견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제한하지 않았던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좀 저희가 납득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시장이 MSCI 선진시장지수에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인 글로벌 자금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 분할 후 모 자회사 동시 상장, 즉 쪼개기 상장 이슈와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심사 시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묻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은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선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한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이사장은 또 올해 거래소의 핵심 미션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레벨업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K유니콘 기업의 증시 입성을 촉진하고 신유망산업에 특화된 기술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별로 특화된 기업 공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테마형, 투자 상품 공급 등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 그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의 레벨업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한국거래소의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